그러면 그 패배감 때문에 일본을 도피를 하신 겁니까? 한국에서는 사실 축구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어요.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데 가고 싶은 거예요.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고. 아, 저희들은 어떻게 이걸 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일본을 가게 된 게 제가 스카우트 돼서 간 게 아니에요, 사실. 제가 자존심 때문에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 주위 동료들도 잘 몰라요. 세 팀인가 네 팀 오파를 넣었는데 일본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. 왜냐면 왜? 대한민국 최고 스트라이커인데? 근데 거의 97년서부터 98년 때까지 1년 반 동안을 거의 경기 기록이 없잖아요. 다 재활하고 재활했죠. 부상해서 98년도 월드컵 못 했죠. 그러니까 재기 불능이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 같아. 그래서 4개월 해보고 좋으면 그 다음 년도에 계약해주겠다. 대한민국 최고 스트라이커가 일본에서 그냥 연속생 인증을 뭐, 받고 네, 거의 뭐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. 계약도 아닌 거죠, 그냥. 계약도 아니고 4개월이면은 거의 그냥 뭐 4개월 딱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연습생보다도 더 초라한 그야말로 대우를 받고 이제 4개월 선수로서 뛰게 됐는데 성적이.